앞서 인도네시아가 KF-21 대신 구매하려고 했던 F-15EX 이글2가 보잉사의 파업으로 도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공군력에 구멍이 뚫리게 생긴 인도네시아에서는 다시 KF-X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며 갈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7일 직접 한국을 찾아와 KF-21을 어떻게든 인도네시아로 가져가려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이번 방안이 향후 KF-X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코위 대통령의 방안으로 인도네시아와 KF-X 분담금 미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방산업체 KAI와 KF-X 사업을 공동 추진하며 분담금으로 20%를 납부할 것을 약속했었는데요. 그런데 KF-X 사업이 한참 진행되던 와중 갑자기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분담금 중 8천억 원을 지불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KF-X 사업은 미국 정부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힘든 고비를 맞이했었습니다. 가장 힘들던 시기에 발을 빼려는 듯 분담금을 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코로나를 핑계로 인도네시아 기술자 114명을 귀국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줄 돈이 없으니 자원으로 대신하겠다며 파미로 미납금을 지불하겠다는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그조차도 말만 했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9일 KF-21의 첫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한국이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클럽에 합류하게 되자 뒤늦게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판국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찾아와 미납금 8천억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데요. 우리 입장으로는 화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계약을 이행한다면 분담금을 받고 시제기를 내주지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행보를 보자면 계약 자체가 엎어지더라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분담금을 내지도 않으면서 작년엔 귀국했던 인도네시아 기술진 30명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 KF-21에 기술만을 얻어가려 했었는데요. 이런 인도네시아의 뻔뻔한 모습에 카이 측은 할 말을 잃어야 했습니다. 시험 비행을 성공한 이후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계약에 나온 사항 외에 핵심 기술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카이 측에서는 기존 계약서에 언급된 사항 외에 기술 이전은 불가하고 분납금을 전액 납부하기 전에 시제기를 보여줄 수도 없다 라고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한국의 KF-21 개발 성공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변국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KF-21을 자국의 전투기 J-20C과 비교하며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21년 만에 칼을 갈다 한국 KF-21 최초 성공적 비행, 종합전투 능력은 J-20C 수준. 이 중국 기사에서는 KF-21보다 중국의 J-20 전투기에 스텔스성을 추가한 개량형인 J-20C가 레이더 소재가 더 뛰어나고 엔진도 더 뛰어나다며 한국이 노력은 했지만 그래봤자 우리한테 안 된다는 논조를 펼치고 있습니다. 3세대 전투기를 가지고 4.5세대 전투기와 비교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투기 개발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과 달리 중국 정부에서는 KF-21을 주목하고 경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의 국방력 증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과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맞불 중러군사훈련 등 한국이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매우 극렬한 거부 반응을 보여왔죠. 이러한 민감한 반응의 원인은 만일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경우 중국을 겨냥한 자유세계 진영의 천병이 될 수 있는 한국의 위치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은연중에 한국을 적성국으로 가정하고 한국의 군사력 성장을 견제해왔습니다. 그런데 KF-21의 성공으로 한반도 군사력이 증강될 것을 우려한 중국이 인도네시아를 통해 KF-21의 정보를 빼돌려 한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중국을 먼저 방문했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는 친중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1대1로 사업으로 중국에 막대한 빚을 지게 된 인도네시아지만 이번 중국 방문에서 시진핑과 조코위 대통령은 1대1로 사업체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1대1로 사업으로 진 빚은 인도네시아가 KF-X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 핑계이기도 했죠. 이번 중국 방문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시진핑이 만나 인도네시아가 중국에 진 빚 탕감을 조건으로 은밀한 거래를 했는데 그것이 KF-21의 기술 제공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설계도는 각 국가의 중요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입니다. 그동안 KAI에 대한 지속적인 해킹 공격이 이어져 왔는데 북한의 첩보기관 정찰총국에 KF-21의 설계도면을 노린 공격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F-22, F-35의 설계 정보가 중국 스파이를 통해 빠져나가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 전투기에 기반이 되기도 했죠. 이러한 중요한 군사기밀이 인도네시아로 넘어간다면 중국을 거쳐 제1적성국인 북한으로 F-21에 대한 정보가 넘어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국가안보 문제도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에 있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한국의 초음속 전투기 개발 기술 증명으로 각국에서 카이를 향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과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무기 구매 계약을 맺은 폴란드는 한국의 KF-21에도 큰 관심을 보여주었는데요.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KF-21에 붙은 인도네시아 국기를 뒤집어서 폴란드를 KF-X 사업에 참여시키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일본과 협력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던 영국에 한국의 KF-21을 콕 집어 협력 의사를 밝혔는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현지 시각 19일 영국을 방문 중인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제러미 퀸 영국 국방부 획득 차관은 런던 잉근 팜버러 에어쇼 현장에서 양자회담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회담에서 퀸 차관은 KF-21 사업을 거론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했는데요. 영국의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개발 사업에 한국이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기존 영국의 개발 협력국은 일본이지만 일본은 기술 협력보다는 자본 제공이 주가되어 KF-X 사업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관계였죠. 만일 일본 대신 한국이 참여하게 된다면 기술 협력을 통해 영국의 항공 기술력을 KF-21에 적용할 수 있으리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수직이 착륙 기술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초의 고정익 수직 이착륙 전투기인 해리어기를 만들고 F-35B의 기체 중심부에 위치한 VTOL 엔진 역시 영국에서 만들어졌죠. 미국의 F-35 공동개발사업 JSF에서 유일하게 1티어 공동개발국으로 인정받고 있을 만큼 영국의 항공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국과의 기술협업을 통해 KF-21에 VTOL 엔진을 도입할 수 있다면 경항모에서 F-21 네이비가 날아오르는 것도 꿈은 아닐 것입니다. 영국과는 한국경항공모함 사업 CVX를 위해 기술협력을 이뤄나가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2017년과 2019년에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두 척을 연달아 건조했는데 이러한 영국의 경험이 한국의 항모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급 항공모함에 해당하는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미국이 주로 사용하던 캐터펄트 방식이 아닌 스키점프대를 설치해 짧은 활주 길이로도 전투기가 수월하게 이륙할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 경항공모함의 설계에 도입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CVX 사업을 시작하면서 퀸 엘리자베스 함을 참고하기 위해 영국 해군과의 연계가 늘어왔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부산항에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입항해 한국군과 합동훈련을 하기도 했죠. 당시 영국군에 방문해서 퀸 엘리자베스 함 초대 함장이자 현 영국 함대 사령관인 제리 키드 중장은 한국의 경항모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경항모 도입은 한국 해군을 강력하게 만들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영국과 한국은 6.25 전쟁 이후 군사적으로 끈끈한 연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양국의 기술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경쟁국인 말레이시아에서 KF-21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현재 공군 주력 전투기인 미그-29를 퇴역시키고 그 자리를 채울 전투기로 경공격기인 FA-50 구매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주력 공격기인 FA-18D 역시 운용기한이 오래되어 미국에서는 이미 퇴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FA-18D를 교체하거나 전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다목적 주력 공격기인 FA-18D에 대한으로 한국의 KF-21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만일 우리나라가 KF-21을 말레이시아에 팔게 된다면 인도네시아의 입장은 매우 불편해지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견원지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족적 동질감과 같은 언어를 공유하고 있지만 서로를 적국으로 규정하고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입장에선 적국이 자신들과 같은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KF-21 정비 기술을 말레이시아에만 제공해준다면 말레이시아의 자국 전투기 수리를 맡겨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외에도 T-50을 수입했던 여러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에서도 KF-21의 성공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잠재적인 고객이 여럿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F-X 사업을 두고 인도네시아와의 재협상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분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인도네시아가 KF-21 보라매에 핵심 기술 이전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한국이 갑을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한국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체 기술까지 개발해가며 계약 이행에 충실했지만 인도네시아는 그 신뢰를 저버렸죠. 어려울 때가 되어서야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고 합니다. 굳이 인도네시아에 KF-21 시제기와 개발 기술을 넘겨줘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분담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전면 파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부디 한국이 휘둘리지 않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